아내가 처가로 짧은 휴가를 떠난 주말 출근 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죠. 늘 아내가 있던 주방이지만 오늘만큼은 셰프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리라. 아빠! 어? 연기하잖아. 습득해야지. 오! 탔다. 칼도 치워야지. 비록 딸아이의 구박거리 신세가 됐지만 서툴어도 아내와 딸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설렜죠.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위원 등장! 맛 없어? 그래서 시작된 딸과의 합작 주방. 꼭 시간을 내서 어딜 가야만 아이를 웃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오였어요. 아이가 바란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한샘키친에서 알게 됐죠. 부엌은 아이를 웃음 짓게 하니까. 한샘 부엌은 아이가 행복을 먹는 공간이다.